안녕하십니까. 일침마당 양사장입니다. 지난주에 정말 뭐 주중에 수입을 당하고 주말에 루징을 당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고, 물론 지난해 우승을 했다지만 또 올해는 또 1위가 계속 상위권을 달리다가 이제 초반에 많이 흔들리면서 5할 밑으로 떨어져 본 게 저도 참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, 네,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, 왜 LG가 답답하게 야구를 하는가,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경기들을 쭉 지켜봤으니까 오늘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. 이번 주부터는 다시 시즌 개막한다는 느낌으로 우리 선수들이 준비를 잘해서 오늘은 푹 쉬고, 이럴 때 생각 많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쉬는 날은 충분히 쉬어주고 야구 생각하지 말고, 내일부터 다시 야구장 나와서 개막 다시 한다 생각하고, 또 홈 경기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1821일 만에 5할 승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우리가 뭐 개막전 한 경기 져서 0승 1패로 시작한 걸 제외하면은 5할 승률 아래로 떨어진 게 2019 시즌 이후 처음이라는데요. 지난주에 결국에는 1승 5패를 당한 거, 주중에 수입을 좀 당한 게 컸죠. 네, 한 판이라도 좀 이겼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으로 주말 시리즈를 맞이를 했을 텐데, 수입을 당했고 완전히 이제 특히나 타격에서 무너진 모습이었고, 또 엔스가 나온 날 진 거, 토요일 경기에서도 말루기에 두 번 날리고 진 거. 저는 이 두 경기를 내준 게 지난주를 돌아봤을 때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두 경기를 잡았으면은 지난주 3승 3패였다고 생각을 해요. 나머지 경기들은 뭐 어쩔 수가 없었다, 질만한 경기였다 싶은데, 저 두 경기를 잡아줬으면은 그래도 팀이 이렇게까지 좀 위기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을 텐데,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뭐 불펜도 불펜이고 선발도 선발이지만 저는 타선 침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좀 괜찮을 줄 알았던 이 지지난주의 타선이 다시 뭐 연장을 많이 해서 피곤한가 싶을지 몰라도 굉장히 주중에 주말에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. 예, 그래서 투수들이 매경기 잘 던질 수는 없어요. 특히나 올 시즌은 공인구의 반발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투수 입장에서는 뜬공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볼이 장타가 될 수 있고, 땅볼이라고 생각했던 공이 빠르게 빠져나가서 안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은 결국에는 타자들이 좀 붙이면서 많은 점수를 미리 내주고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, 그래서 올 시즌에 코칭 스텝이나 벤치에서도 작전을 많이 안 내는 거예요. 빅볼로 많은 점수를 내서 이기려고. 근데 이제 결국에는 타선이 이렇게 침묵해버리면, 물론 투수들이 추가 실점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타자들이 점수를 더 냈더라면 전혀 다른 경기 흐름으로 가서 더 많은 경기를 잡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곧잘 나가요. 출루는 정말 많이 합니다. 지난주에도 저득점 경기가 많았습니다만 출루는 하고 있었어요. 그러나 득점권 상황 타격에서의 좀 침묵이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2021 시즌에 답답했던 그 타격 이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수치도 굉장히 좀 전체적인 개인 스탯은 높으나 클러치 상황에서 공격 기여를 측정하는 이 WPA, 특히나 순수 WPA라고 WPA라는 스탯이 선수가 추가한 승리 확률, 그러니까 뭐 득점권 상황에서 얼마나 쳐줬느냐, 거기서 이제 승리 기여도를 뺀 확률이 LG 트윈스가 마이너스 2.27로 10개 팀 중에 최하위입니다. 왜 득점권에서 이렇게 점수가 안 나고 답답한 공격을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, 공인구의 반발 개수가 높아진 상황에서 ABS로 아마 뭐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코칭 스텝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ABS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팀 투수들은 스트라이크를 잘 못 던질 것이다,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스트라이크 존에 심판이 판정을 했을 땐 잡아줬는데 기계가 판정을 하면 못 잡을 거다, 그렇게 해서 뭐 히팅 포인트를 뒤에다 놓고 쳤는지는 몰라도 공은 곧잘 골라내거든요. 카운트도 유리하게 가져가요. 근데 이 상황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히팅 포인트를 뒤에 놓고 치면은 공은 잘 골라낼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타자들 타격하는 모습을 보시면은
한가운데 공에도 타이밍이 늦거나 멀뚱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방망이가 좀 늦게 나온다는 거죠, 결국에는. 뭐 그런 타격이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공인구의 반발 개수가 높아진 상황에서 다른 팀들은 홈런도 나오고 장타도 나오는데 우리 선수들은 지난주에 오스틴의 홈런 빼면 홈런이 없거든요. 홈런이 어떻게 지금 올 시즌에 많이 늘어났냐 하면은 발사각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어퍼스윙을 가져왔다기보다는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키움히어로즈의 이영종 선수가 그동안 치던 어퍼스윙을 버리고 레벨스윙으로 방망이 맞을 때 들어서 치는 것보다는 그냥 강하게만 타구를 치는데도 올 시즌에 잘 치고 있잖아요.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맞으면 멀리 나가기 때문에 일부러 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강하게 치면은 그만큼 더 좋은 타구도 많이 나오고 빠른 타구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LG 타격을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을 때 또는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발사각을 만드는 타격은 지난해까지는 뭐 공인구의 반발 개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에 비해서는 통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공이 맞으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띄워서라도 외야로 공을 보내는 이런 타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선수들이 조금 띄우려는 선수들이 많거든요. 예, 근데 강하게만 쳐도 예, 오스틴 선수가 두산전에 마지막 타석에서 2루타를 친 것처럼 그 전 타석에는 띄우려다 네아플라이 나오고 그랬거든요. 실투였는데도. 근데 마지막 타석에서 그냥 예, 높은 공의 타격을 그냥 다 잡아 돌리니까 결국에는 2루타가 나오지 않습니까? 내야를 빠져나가면서 예, 그런 타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전체적으로. 예,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. 뭐 일개 팬이 아무것도 아닌 비전문가가 생각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2021년에 뭐 전타자 홍창기화를 하려다 실패했던 그때 그림이 많이 떠올랐어요. 제가 직관을 갈 때도 선수들이 좀 대부분의 LG 선수들이 좀 뒤에서 배터박스 뒤쪽에서 히팅 포인트를 뒤에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조금 아쉽지 않나. 오지환 선수도 좀 많이 부진하고 오지환 선수는 거의 뭐 뒤에 끝에다 놓고 치는 느낌이 있고 박혜민 선수는 또 어퍼스윙을 갑자기 또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타자들이 다 부진하잖아요. 네,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뭐 지난해 지지난해 하던 대로 좀 강하게만 강한 스윙만 강한 컨택만 가지고 간다면 발사각도가 어떻게 되든 더 상대팀에게는 위협적인 타구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좀 히팅 포인트를 앞에다 놓으면 적극적인 컨택으로 우리가 지난해 지지난해 잘 됐던 게 정말 많은 공을 쳐내고 그거를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난해에는 루상에서 선수들이 움직여주면서 병살타도 많이 피할 수 있었잖아요. 예,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타격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피드백이 몇 가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타격 코치 다시 돌려야죠. 아무래도 최승준 코치가 뭐 이론적으로는 선수들한테 더 맞을지 몰라도 해온 게 있잖아요. 최승준 코치는 아카데미에 있다가 다시 프로에 온 게 정말 오랜만이고 요즘 투수들 어떤 공 던지는지 어떻게 쿠세가 잡혀있는지 어떤 공을 노려야 하는지 이호준 코치보다 모를 수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호준, 모창민 요 두 명의 타격 코치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최승준 타격 코치는 지금 퓨처스에서 제가 이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김재열 코치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. 예, 같이 이렇게 유망주들 맡았으면 또 능력이 없는 타격 코치는 아니니까 같이 이렇게 프로에서의 코치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배우고 가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타격 파트를 좀 다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야수 엔트리와 라인업 주전들이 갑자기 뭐 야수들이 2군에 간다 해서 부상이 아니고서야 2군에 갔다 와서 다시 감을 쳤는 경우도 있지만 올 시즌만 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군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수정을 하는 그게 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오지환 선수나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. 예, 심리적인 부분이 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 경기에서 구본혁 선수가 나온 것처럼 아니쿤 선수를 올려서 박혜민 선수 대신에 한번 써본다든지 또 이제 구본혁 선수를 2루수로 기용을 하면서 신민재 선수를 조금 경쟁체제에 두고 뭐 오지환 선수가 쉬어야 될 때는 구본혁 유격수 뭐 오지환 선수 쉬어야 될 때는 구본혁 유격수 신민재 2루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2천으로 보내자는 건 아니에요. 보낸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벤치에 조금 두면서 좀 더 쉴 시간을 제공하고 훈련만으로도 이제 또 경기를 더그아웃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
요 자리에는 들어갈 선수들이 있으니까 한번 기용을 해봤으면 좋겠고, 그리고 한 가지 야수 엔트리 쪽에 조금 희망사항은 백업 포수로 김범석 선수 일요일 날 괜찮았거든요. 예, 이 정도로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스타팅을 내도 되고, 아니면은 대타로 후반에 기용을 해도 되고, 또 포수 자리에 과감하게 백업으로 좀 키워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허도환 선수는 또 활용도가 떨어지고, 또 아니쿤 선수를 올리고 싶으면 최승민 선수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신민재 선수가 어차피 백업으로 가면은 대주자는 신민재를 쓰면 되니까. 예, 그래서 지금 한점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비기닝을 만들어서 조금 경기를 빨리 끝내는, 불펜들에게도 여유를 주는 그런 경기들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허도환 최승민보다는 백업 포수로는 김범석을 쓰고 아니쿤을 올리고, 내야 백업 뭐 김민수도 있고 손용준도 있고 김태우 선수도 있거든요. 요 선수들을 좀 콜업해서 백업으로 두고 구본혁 선수를 좀 더 주전급으로 가야죠. 주전으로 가면서 2루수와 유격수 또 3루수 자리를 돌아가면서 라인업에 넣고, 왜냐면 지금 타격이 가장 좋으니까. 구본혁 선수가 직구에 좀 대처하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구본혁 선수는 자기 스윙이 결국 나오는 거예요. 다른 타자들은 공을 고를 때 구본혁 선수는 뭐 고를 건 고르고 쳐야 될 땐 또 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구본혁 선수가 또 득점권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안 쓸 이유가 없고, 베테랑들에게는 조금 휴식의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어요. 또 오지환이나 박혜민이나 올라와야 되는 선수니까 이 선수들을 뭐 당장 빼라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, 퓨처스에 가는 것보다는 좀 휴식을 주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투수 파트는, 불펜은 뭐 우리가 투수 뎁스를 갖고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행히 또 백승현 선수나 박명근 선수 폼을 회복했고, 정우영 선수 정도만 불펜에 추가되면, 또 김지성 선수나 이지강 선수 휴식을 취하고 오면은 불펜은 지금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. 예, 여기에 이제 김대현, 김유영 정도만 필승적으로 들어와 주면은 불펜은 어느 정도 좀 맞춰지는 상황, 타격이 좀 터져 준다면 불펜 선수들도 아, 한 점 줘도 점수차가 있으니까 좀 괜찮고 이러는데, 한 점도 안 줄 생각을 하니까 좀 이 선수들이 좀 힘들지 않나. 그리고 우리가 달아날 때 못 달아나면 역전을 당하듯이 추격할 때 점수 더 날 거 공격의 흐름이 끊기면 불펜 투수들도 무실점을 하다 힘들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타자들이 좀 더 한다면 뭐 불펜 쪽은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예, 다만 이제 선발 투수는 임찬규 선수,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5이닝 가까이 던져주는데 계속해서 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. 이번 롯데전마저 부진하다면 이제는 김윤식 선수가 자리를 바꿔야 될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. 김윤식 선수 지금 69까지 끌어올렸고, 아마 이번 주에 퓨처스 등판하면서 89를 하면은 임찬규 선수가 부진할 때 딱 스위칭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임찬규 선수 정도만 부진하다면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조금 화를 억누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봤습니다. 예, 뭐 아무리 지난해 우승을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즌 초반이지만 또 답답해하시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요. 지난해에는 뭐 이런저런 적극적인 야구를 해보려다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나왔다면, 그래도 올 시즌보다 초반에 성적은 좋았죠. 올 시즌에는 선수들이 부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코칭 스텝이 열심히 잘해야 된다기보다는 선수들이 다시 개막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혼란을 이제 또 바로잡고 이번 주부터는 다시 치고 올라가는 LG 트윈스의 모습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